스승인데. 그게 이제 뽀도 짜구 어릴 때 시작했던 만화라서 굳이 뭐 제목을 바꿀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워낙 또 장명 센스가 없어가지고 못 바꾸겠더라고요. 저는 이제 좀 중간에 새로운 다른 만화를 한번 그려보겠노라. 여행툰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국내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는 걸 생각했어요.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제 봉구를 업둥이를 만난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또뭐 애들 뒤치다꺼리 막 하다 보니 여행은 무슨 우선 포비한테는 제발 좀 누나 괴롭히지 말고 평화롭게 좀 살자고. 얘가 작년부터 지금 짜고를 되게 괴롭혀요. 제발 좀, 응? 지금 누나야 지금 나이가 13살이 돼 가는데 지금 뭐 노년을 살고 있는데 이 어린 것이 봉구도 이야 동문 봉구야 누나 애들이 나이가 많거든. 아무래도 아플 때가 힘들죠. 아프고 딱히 애들이 뭐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얘기를 못하니까 내가 또잘 못해주는 건 없나 그런 걱정도 들고 안 보길 바라야죠. 절대로 눈 감고 다녀야 돼요.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 상황 뭐 꼬물꼬물거리는 그런 애가 있으면 외면하기가 정말 아 진짜 외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? 에? 아니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죠? 그런 애 있으면 어떻게든 뭐라도 내가 외면해버리면 얘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 그러니까 생명을 또 만난다면 데리고 올것 같아요. 데려와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식구를 늘릴 순 없으니까 입양을 보내야죠. 정말 키우고 싶은 동물은 말인데 그냥 너무 멋지잖아요. 너무 아름답고 진짜 저는 동물 중에서는 말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렸을 때 꿈이 저는 동물들 정말 많은 동물 키우면서 개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. 고양이 외에 또 그려보고 싶어요.